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 소개할 베이스는 섀도우스키 메트로라인 베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메트로라인 중에 4연 RV4 모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이 베이스는 중고로 이제 위탁이 되어 있고요. 기본적인 재즈 베이스 사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. 엘더바디, 메이플랙, 그 다음에 지판은 로즈우드의 비슷한 계열 모라도 지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플랫은 21플랫, 전통적인 그런 재즈 베이스 레디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브릿지는 브릿지와 하드웨어, 헤드머신은 섀도우스키, 또 픽업은 험캐슬링 J 픽업을 사용하고 있는데, 이게 참 장점입니다. 노이즈가 나지 않습니다. 지금 메인을 풀로 놓고 앰프를 좀 높여도 예, 노이즈가 뜨지 않습니다. 험캐슬링은 그런 노이즈에 대해서 연주자들을 배려해서 만든 그런 픽업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에게는 험캐슬링 픽업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. 맨 앞에 있는 노브, 네 개의 노브가 있는데요. 맨 앞에 있는 노브는 볼륨, 메인 볼륨. 두 번째는 블렌드입니다. 블렌드는 보통 일반적인 그런 베이스와는 다르게 앞쪽으로가 리어고 뒤쪽이 프런트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랑 반대의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 노브는 팬더로 말하면 톤을 V시트 톤이라고 그러는데 빈티지 톤 컨트롤, 이것이 음색을 결정하는 역할입니다. 근데 이제 섀도우스키에서는 EQ랑 사용할 때 미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뽑으면 패시브 상태가 되고요. 패시브, 예, 음압 차이가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크게 왜곡되지 않습니다. 예전 모델은 이 음압 차이가 굉장히 심했는데 최근에 나온 섀도우스키 메트로라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. 그리고 EQ는 베이스 이중 노브로 되어 있는데 아랫게 베이스, 위에게 하이. 그래서 부스트 컷, 오로지 부스트만 되는 기능입니다. 그러니까 뭐 컷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로부터 쭉 올라가는 거죠. 섀도우스키의 모든 베이스들은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베이스 같은 게 무게는 한 3.7kg. 팬더 재즈 베이스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섀도우스키 메트로라인 베이스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그게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중고가가 아주 낮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. 220까지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4연 베이스의 그런 액티브 성향의 베이스를 원한다면 이 메트로라인 RV4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. 컬러는 그린 컬러인데 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뻐요. 또 화이트 컬러랑 화이트 핏가드랑 잘 매칭을 하고 있고, 뭐 악기 상태는 트러스로드나 모든 게 아주 양호하고, 구입했을 때 덕베이스에서 모든 걸 보증해 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고, 4연 베이스의 어떤 그런 액티브 성향의 베이스를 찾으신다면 섀도우스키 RV4 모델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. 덕베이스에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테스트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만져보실 수 있으니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운드는 영상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